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8번째 시간으로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였는가 주일에 모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을까요? 주일을 준수했을까요? 모이는 것하고 준수하는 것은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였나 주일에 모였나 이것 때문에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안식교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가운데 안식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안식교라는 데가 있는데 안식교라는 데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고 성경적인데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안식교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우 성경적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멸절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옥을 준비했겠네요. 천국은 간다고 하지만 지옥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멸절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면 666표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교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매우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걸 보면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교에 많이 넘어갑니다. 2018년에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났어요. 안식교를 그 만들었던 그 여자,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 딱 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 똑똑한 사람이 결국에 안식교에 갔다가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교에 대해서는 안식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안식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섬기고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인을 그의 부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기는 그러한 것인데요. 여기도 뭐냐? 여기도 안식일 계열의 이단입니다. 여기는 안식일 계열의 이단이에요. 이건 완전한 이단으로서 여기서는 천국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만 안상홍은 죽었어요. 1988년 몇 년인가 죽었어요. 좌우지간 그 양반이 죽었는데 그 양반을 재림 예수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안상홍을 따르는 파와 장길자를 따르는 파로 두 개 갈려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안식교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요. 안식교는 끝까지 예수님 믿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 예수로 안상홍을 믿자. 하나님의 어머니로 장길자를 믿자라는 거죠. 이거 100% 이단이죠. 이거는. 예, 이쪽은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0입니다. 0. 근데 안식교는 구원받을 확률이 없냐? 그렇게 말할 때는 좀 곤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죠. 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자오지간 그들은 왜곡시켜 놨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안식일 문제와 주일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안식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안식교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나 안식교는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시키면 다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쪽은 왜 그러냐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기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1, 2, 3차 전도여행을 바나바 바울을 1차 전도여행 바나바 바울을 보내고 2차는 바울과 실라, 3차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예, 이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더베나 이고니아나 그다음에 루스드라나 비시디 안디옥 이쪽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다 교회가 세워져서 한 번에 갈라디아서라고 해서 그쪽은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예, 2차 전도행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3차 전도행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이 언제 모였느냐, 믿는 자들이 언제 모였느냐의 최초의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모였느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러 어느 날에 모였느냐라고 얘기하는 최초의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 언제 모였느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와요. 고린도 16장 그 2절 말씀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주 첫날에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에나 이 전치사 하나만 틀리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16장 2절은 원래는 뜻이 안식일들의 첫날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들의 첫날을 따라 카타 미안 사바투 이렇게 되게 안식의 첫날을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엔테미아 톤 사바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바톤은 복수예요. 안식일들의 첫날 안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식일들의 첫날 안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안식구 첫날이라고 개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개역 한글판은 안식구 첫날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혁 개정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번역이 저는 옳지 않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사바톤이란 말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들의 첫날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 상당히 더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안식일들의 첫날은 안식일 날일까요? 아니면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날일까요? 지금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원래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곱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간의 일곱째 날. 그러니까 주간의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월화수목금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이스라엘식으로 따지자면은 천국의 시간 개념하고 이스라엘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천국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그 하루를 계산하니까 우리는 보통 로마식 계산으로서 밤 12시에서 12시 그다음 날 밤 12시까지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하루예요. 이게 저녁이 되면 다른 날이에요. 예, 그런 계산법. 그것은 유대인식의 계산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안식일들의 첫날에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 언제냐? 이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들의 첫날에 라는 이 말을 주일로 본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안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였다라는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안식일들의 첫날에는 안식일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서는 안식교를 제외한 개신교는 다 이것은 주일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은요 100% 주일날이에요. 안식일들의 그러니까 안식일 있고 또 안식일 있잖아요. 주간에 안식일 있고 주간에 안식일 안식일들이니까 안식일 있고 안식일인데 안식일들의 첫날이에요. 안식일들의 첫날, 그러니까 두 안식일들의 첫날이는 당연히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옳은 번역. 그래서 이 안식일들의 첫날에라는 말은 안식일이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드로아라는 곳인데 드로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드로아 교회니까 이방인 지역에 모였고요.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유두고가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밤에 모였잖아 전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밤중에 모였잖아 전부. 밤중에 모였고 너무 등불을 많이 켜놔가지고 공기가 탁해가지고 창가로 가서 있다가 골타앉았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청년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네아니아스 또는 뭡니까 파이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종이라고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청년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노예라고도 번역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바울이 전도 집회를 한다니까 무슨 부흥상회를 한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네? 그 말씀을 듣기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결국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안식일 날 쉬는 날이 아니라고요. 쉬는 날에 왜 저녁에 모입니까? 저녁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이날은 일하는 주일날이었단 거예요. 일하는 주일날.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안식교는 잘못 뜬구름을 잡고 있는지 몰라. 안식교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는 뭐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간 교리상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단별로 교리가 차이가 있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영혼 멸절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요거 두 개가 결정적으로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믿는 건데 그게 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게 될 때는 환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환난 끝날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때 그러면 어떤 환난이냐? 이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열어봐요. 오늘 다 얘기 안 끝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과 관련돼서 지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구원이 여기에서 있다갈 정도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탄이죠. 사탄을 지칭하는 용이
여자의 그 여자가 맨 처음에 아이를 낳은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고 그러자 그 남은 그 다음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광야로 가서 피신을 시키지만 또 물을 토하여 막 하는데 도와서 결국에 사단이 못 죽이게 하니까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이 여자라는 것은 신구약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볼 때, 안식교에서 볼 때 첫째 하나님의 원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두 자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용이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용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틀립니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어떠한 사람이 경건하고 어떠한 사람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교가 뭐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중에서 십계명 중에서 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은 제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은 제 4계명이니까 당연히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의 날에 쉬라고 그랬거든요. 태양의 날이 일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날 이방신 태양신교를 섬겼던 자들이 쉬는 날을 그들이 쉬는 날은 아니었죠. 네.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인데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에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 종교는 일요일날 쉬었느냐 안 쉬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날을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기 때문에 영원한 십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주일로 바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이다. 태양신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는 종교는 당연히 우상 숭배니까 지옥에 간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태양신을 존경하고 태양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를 못하면 내일까지 얘기할 테니까 전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을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다 태양신 존경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하는 얘기하고 이 안식교 하는 얘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안식교에 또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식교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모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얘기를 안 해주죠. 안식교에서는. 알아도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근간이 흔들리면 안식교가 흔들리니까. 그래서요. 안식교가 오늘날에 많이 분해가 됐어요. 원래 안식교에서. 왜냐하면 성경하고 유배된 게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분파를 막 만들어요. 많은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교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식교를 이렇게 그 따라가는 그런 다음 상당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안식교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은 이 십계명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먼저 자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이니까 그렇게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론에 잘못 나간 겁니다. 자, 구원론부터 따져봅시다. 이게 이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예, 첫째, 이 구원론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포함한 의식법과 그 다음에 재판법이 이런 것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아예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그걸 줄이면 한 가지지만 동전의 앞뒤면이지만 그것은 뭐냐? 하늘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냥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부모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 살았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는 뭐하고 비슷하다냐면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뭐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는 변형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됐잖아요. 예수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할례파의 다른 유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분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구원론이 거기는 안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하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천국 들어간다라는 건데 십계명을 못 지켜도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그런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666 표를 받는 것이고 일요일 날을 안식일의 태양의 날이다, 그 우리가 상관없지만, 자 우리는 우리나라는 태양신교도 없었고 상관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십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죠. 왜? 죄 안 지으려니까.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인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결정적인 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안식교인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게 비겁해가지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이상 불못 가겠죠. 비겁한 자들, 부인한 자들 지옥 갑니다. 일제 신사 참배했던 자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빨간 글씨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 없어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죠.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 14절 15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여기 십계명인데 여기 안식일 계명 안 나오잖아요. 성 밖에 있는 자와 불못에 들어가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식일 계명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그들은 이게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뿐만 아니라 의식법으로서 안식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죠. 할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하고 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경건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속으로는 자기들이 우리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교인들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안식교인들은 착각하게 된 것일까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뒤에 얘기하고 오늘 본 말씀 지금 오늘 본 말씀 우선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날이 주일날이냐 안식일날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교는 이날이 예, 뭐 별 얘기를 다 들여가지고 이날이 안식일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 그 본문 내용이 일하는 날이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식일의 계명을 봤을 때, 안식일의 계명을 봤을 때, 그 안식일 날은 핵심 뭐냐면 일하지 말라잖아요. 일하지 말라. 자, 우선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절기법은 레위기예요. 3절입니다. 일하지 말라가 핵심이잖아요. 안식일법은.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구약의 개념은 소극적 개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지 쉬는 날이 아니라고요. 쉬는 날의 개념은 안식일 개념이라. 이게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으로서 예, 절기법에 해당되는 것에 안식일법이 들어있는데 이게 안식일법은 두 종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에도 들어있어요. 안식교가 이걸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의 핵심 개념은 일하지 말라. 일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일하지 말라라는 이쪽에가 있는데 오늘 주일날 자 이때 예, 우리 예, 사도 바울이 드로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그날 일했다고요. 그리고
일하고도 모이기 위해서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다. 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일도 했고 321년에 가서 비로소 쉬는 날이어서 좀 좋아져서 그날도 쉬니까 그날 예배 드리기 좋아서 나중에 그렇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초기 교회 성도들 일하는 날 저녁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언제 쉬었어요? 그 전날 안식일 날 유대인들만 쉰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이 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쉬기 위하여 그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었다고 말이에요.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적극적인 날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날. 이날이 주일날이고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는 날. 이것이 안식일 개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킨다는 이 개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초기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도 계속해서 내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두로와 교회는 주일날 안식일들의 첫날이었던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토요일 사이에 첫날이니까 당연히 예, 이날이 주일날이다 라는 것이고 이 주일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청년도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저녁에 모이다가 밤중에 다 모였으니까 낮에는 일하고 그런데 그렇게 밤중에 모이고 낮에 일하고 밤중에 일했는데 초대교회가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요일날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321년에 비로소 안식일이 주일로 그냥 강제로 바꿔가지고 태양신 종교를 숭배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니까요. 제가 그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디다케라는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몇 년 안 됐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때 디다케라는 12 사도 교훈집이 있어요. 그중에 제3부 주일 주일이 나오는데 14장 1절입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오늘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때려야 모였더니 성찬식 행했다는 겁니다. 성찬식 행한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나누고 감사하되 성찬식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여러분의 제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고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었죠.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주일마다 이렇게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스틴의 제1변증서에 보면 주일이라고 저스틴이라는 사람 100년에서 163년에 살았어요.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낭독자가 낭독을 마치면 사회자가 가르치며 이러한 말씀을 본받아 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따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한 가지 더. 더 앞에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가 아니군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또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제가 오늘 안 가져왔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살았고 그 바로 뒤에 살았던 안디옥 감독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은 AD 35년에서 107년 사람인데요.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아니하고 대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의 날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한다. 태양신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 주일날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 우리의 생명의 날이다. 일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년경에 썼던 바나바의 서신에도 이렇게 나오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8일째 되는 날 즉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 뒤 하늘로 올라간 그날을 기꺼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안식교는 일요일을 쉬는 날을 태양신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날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지 않았다는. 처음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안식교가 상당히 성경적이라 하지만 안식일 문제 잘못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일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다. 왜 주일날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것도 좀 말해. 왜 그러면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주의 날에 모여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주님 오신 날까지 그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